오피셜 이슈톡 오늘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시중 자금들의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더니 확실히 또 은행 쪽으로 많이 또 특히나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가 좀 소개를 했지만 그 좀 그런 모습 오랜만이지 않을까. 2금융권의 그 네. 고금리 특판 상품 이제 가입하시려고 네네. 계좌 뜨시려고 줄을 쫙 서 있는 분들 모습 굉장히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 오랜만 또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영머니 무브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일단 은행권부터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화량이 일단 뭐 최대폭 증가했다고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내 5월 통화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 정도 네. 확대된 모습인데 보통 이제 통화량을 보는 지표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M2라고 하는 광희통화 네. 기준 지표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M2에 포함되는 것은 네, 현금이라든지 예적금, 뭐 단기 금융 상품 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예금이라든지 현금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통화량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금 쪽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저금리에 익숙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금이나 적금으로 돈을 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도 어려웠었던 게 예금. 적금인데 최근 들어서 그 기조가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단행을 했잖아요. 네, 이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도 예금 적금으로는 계속해서 자금이 쏠릴 것 같고요. 이미 2년 미만 예적금으로 21조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상으로 만기가 짧은 예금 적금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또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고금리 특판 상품도 출시가 됐습니다. 네. 지금 4대 은행에서도 네네. 1년 만기 3%짜리 네, 예금이 나오고 있고 저축은행에서는 이제 4%짜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거의 예전 대비 한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죠. 은행에서는 1년에 한 1.5% 정도였는데 1년 만에 거의 2배 정도 금리가 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착순이라든지 뭐 한도 제한 아니면 뭐 카드 쓰면은 뭐 금리 더 준다. 맞아요. 뭐 이런 조건들로 네네. 인해서 6, 7%짜리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액수 제한 뭐 월 30만 원 한도 이렇기 때문에 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은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고 실질적으로는 3에서 4% 정도 금리 상품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채권 얘기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미래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채권 시장도 선반영한다. 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 금리가 2배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금 금리는 2배 올랐죠. 근데 네. 그 말은 앞으로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선반영한 거죠. 실제로 연말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 정도일 것이다라는 예측이 중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고금리 예금 상품은 계속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미국에서 이 예금 관련된 상품 중에 하나 재밌는 게 나와서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게 있는데 네. 그 캐시 리절브라는 예금 자산 관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회사인 베터먼트라는 곳의 상품인데 어떤 상품이냐면 여러 은행의 고금리 상품에 네, 네. 자동으로 분산 투자해주는 상품이에요. 좋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펀드 같은 거죠. 네. 예금의 펀드화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고금리 은행을 찾아가도 거기서 한도 제한이 있다면 어차피 다른 은행의 계좌를 닫아야 됩니다. 맞아요. 엄청 네. 번거로워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할 필요 없이 이 상품에 가입하면 여러 고금리 예금을 알아서 투자해준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한국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네. 또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5천만 원으로 묶여 있죠. 이게 거의 20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1억 원까지 늘려줘야 된다라는 언급들이 많고 실제로 조만간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인당 GDP 대비 은행업권 보호 한도 비율이 한국은 1.3배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6배, 일본은 2.3배, 한참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호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난다면 예금이나 적금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설명하신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금리 인상기에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갔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서 또 느껴지는 게 이런 지금 보면 만기가 짧은 쪽에 지금 돈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걸 투자로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왠지 조금 선악을 피한다는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예금 금리가 높으니까 간다 이러신 분도 있겠지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시장이 신통치 않으니까 일단은 자금을 회피한다라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증거는 이제 만기가 짧은 예금이나 적금에만 이제 돈이 몰리고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죠. 케이뱅크에서 이제 5%짜리 적금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가입자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3년이에요. 그쵸. 너무 길잖아요. 길어. 그래서 언제든지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돌아오려고 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네. 묶이면 안 되니까 아직까지는 단기 상품에 묶여 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네. 결국은 주식시장이 현 시점에서 살아난다면 얼마든지 주식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그런 자금들도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분위기는 일단은 가속화되는 큰 틀인 거고요. 근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도 중 하나가 한은 지금 연말에 3%까지 이제 본다는 거잖아요. 중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한은이 어제 이제 빅스텔 이제 밟았는데 뭐 어떤 그때 어제 그 결정 이후로 이런 안전자산 선호가 촉매됐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 이런 기조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그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어차피 빅스텝이 진행된 다음에 시장을 보면 반등을 했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어차피 시장이 이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뭐 금리가 이제 정점에 달하는 시기가 언제냐 언제부터 그럼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 부분을 예측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미국도 국내 증시도 약간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빅스텝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물가와 연계해서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네, 반영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또 이제 증시 쪽으로 조금 포커싱을 해보면 얼마 전에 우리 다들 이슈 은행주 얘기하면서 네네. 또 정부에서 또 이자 장사 이런 경고 얘기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축소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대세는 이렇게 또 고금리로 간다고 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의 자금은 한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금으로 일단 몰린다라는 것은 어딘가에서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한 체크도 필요한데 네. 주식과 부동산 코인에서는 일단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 네. 현재 고객 예탁금이 50조 원 중반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작년 초에 70조 원까지 갔어요. 거의 역대 최고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5월 정도에 60조 원이 깨졌고 네. 지금은 55조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고객 예탁금이 회복될 때 거래 대금이 회복되면서 시장이 올라간다는 걸 생각해보면 네. 앞으로 고객 예탁금의 변화 추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올해 상반기 이제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의 수익률이 지금 마이너스 30%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 분들께서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서학개미라고 부르는 한국에서 네. 또 미국 주식 사시는 분들 네. 또 굉장히 많았는데 이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상반기에 서학개미가 이제 매수했던 상위 10종목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45%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국내 증시보다도 훨씬 더 손실률이 컸던 상황입니다. 이유는 레버리지 상품을 많이 샀어요. 그 나스닥 레버리지, 뭐 이제 그 반도체 레버리지. 근데 나스닥 지수나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레버리지는 하락할 때 또 수익이 손실이 그렇죠. 두 배, 세 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손실이 컸다. 보통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종목에 마이너스 10에서 15% 정도에서 추매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마이너스 30%, 40%까지 갔다는 것은 이미 추매 다 했어요. 더 이상 들어갈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 자금의 주식시장 귀환도 현재 시점에서는 생각하기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주식형 펀드도 지금 자금이 별로 없어요. 설정액이 20조 원대에서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주식형 펀드 설정액이 40조 원대였는데 반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작년에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직접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펀드 자금도 많지 않다면 투신의 수급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최근에 거래 그 상위 쪽 보니까 인버스 레버리지도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네, 이런 어려운 장세에도 또 이렇게 또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또 중요한 거 우리 시장에서 지금 외국인의 이제 셀코리아 부분인데요. 네네. 뭐 변함없이 팔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에서 조금 지금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은 삼성전자 위주로 다시 좀 산다는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만 아직 추세까지는 모르겠고요. 네네. 셀코리아 이 수급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나
뭐 기관 수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다음 달 정도부터는 외국인 순매수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찍혀 나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살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원 달러 환율 급등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환율이 1,300원을 돌파해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있었죠.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 있었고 네. 금리를 가장 빨리 올리는 국가는 미국이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달러가 강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달러와 가치 평가를 같이 받는 달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오버슈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엔화가 장기 경기 부진으로 약세를 유지하고 있고 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에너지난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과도한 급등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며칠 전부터 나오는 이슈가 그 달러와 유로와 가치가 같아졌다.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기축통화 국가예요. 그렇죠. 기축통화는 네. 세계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어야 되는 국가예요. 자연스럽게 무역 적자를 많이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달러를 매년 찍어냅니다. 네. 이렇게 많이 풀리는 달러가 유로와 가치가 같아진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정상은 그렇게 오래 갈 수는 없다라고 봐요. 1,300원에서 바로 꺾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1,350원, 뭐 1,400원 이렇게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환율이 정체만 돼줘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매수할 수 있는 유인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고 외국인이 환차손이 생기는 게 아니죠. 높은 환율에 사서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으면 환차손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만 꺾이면은 환이익이거든요. 네. 1,300원에서 1,250원 되면 바로 환이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부터는 국내 시장을 살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을 보면 네. 올해 상반기에 양시장에서 다 매도했어요. 7월만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가 맞는데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아닙니다. 매수 우위까지는 아는데 매수와 매도가 경합을 보여요. 이렇다는 것은 반전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요.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그 낙폭과대 일부 대형주를 순매수하기는 합니다. 뭐 S-OIL이나 뭐 엔소프트, 네, LG화 네. 위메이드 이런 낙폭과대 종목에 대한 순매수도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부터는 환율이 약간 안정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또 한은의 연말까지 3%까지 뭐 금리 인상 말씀도 좀 나눴지만 뭐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되지 않겠는가? 라는 게 중론이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네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증시에서 어떤 이런 불확실성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또 조정이 아니라 또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조정으로 쭉 갈 수 있을지 어떤 반등의 계기가 될지 이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반등의 계기로 좀 더 무게를 두는 게 그 미국의 6월 CPI가 엄청 중요했거든요. 맞아요. CPI가 9.1%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장중에 미국 증시가 나스닥 거의 마이너스 2%까지 급락을 했다가 그런데 다음 날 플러스 까지 못 갔더라도 많이 당겼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장중에 물론 시장이 흔들리긴 하지만 국내 증시 그래도 회복을 시도하려는 모습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일단은 좀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는 조금씩이나마 안정되는 모습은 보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 반등에는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